블랙 알리오 맛있다고 하니까 시키고. 난 지금 자기 잘생겨 보이게 찍고 있어. 아 진짜? 어, 매운 치킨도 있더라. 악마 맛. 악마 싫어. 악마. 어 여운아? 먹어서 여운이 해치워줄게. 계란찜 먹어. 꿀꺽꿀꺽 해서 해치워줄게. 장사 안 하는 거 아니야? 다 팔린 거 아니에요? 벌써? 망한 거 아니야? 청주교대점. 교대 멀잖아요. 엄청 멀지. 똑같은 날. 네, 프로덕입니다. 아, 네, 거기 포장 되나요? 여기 갔다 올게요. 여보, 카메라 들고 가야지. 아, 카메라요? 아, 어. 우와. 안녕하세요. 네, 포장. 아, 예. 네, 계산 먼저 할게. 홍 사운드 맞아요. 아, 맞아요. 사진 한번 같이 찍으실래? 네? 네? 저 찍었어요. 아, 네네. 원래 제가 하는 거예요. 아, 진짜요? 네. 우와, 냄새 장난 아니다. 빨리, 식기 전에 출발. 고고! 오늘은 프라닭을 냠냠냠 추천받은 메뉴들 다 준비했지. 비주얼만큼 정말 맛있을까 먹는 건 올까운데. 구독해주세요. 좋아요도 눌러주세요. 홍! 프라닭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좀 멀리 있어가지고 한번 가는 김에 맛있다고 한 거 다 사와봤어요. 그래서 파불, 치킨, 블랙 알리오, 순살, 고추마요 순살, 악마 치킨 순살, 그리고 치즈볼, 오징어 튀김, 고추마요 소스, 양념 치킨 소스, 치킨 무, 그리고 사이다까지. 얘 원래 사이다를 나중에 먹으려고 했는데 지금 더워가지고 먼저 먹고 시작할까? 엄청 시원하네. 아, 근데 사이다 먼저 먹으면서 시작한 건 뭐야? 지금 3년 방송 역사상 처음인데요. 아주 좋네. 아주 좋네. 기분이 업됐어. 당이 들어가서 그런가? 요것이 바로 치즈볼. 근데 이거 아까 아내가 먹을 때는 늘어났거든요. 지금 좀 따끈따끈해서 괜찮겠지 했는데 식었어요. 맛있네. 근데 BHC보다 좀 덜 단 것 같고 그 외에는 되게 비슷한 맛이에요. 먹는 김에 오징어 한번 먹어볼까? 이거 되게 궁금했는데 진짜 거 같아. 진짜 제 옷이랑 거의 약간 이렇게 하면 안 보이는 거 아니야? 보이네. 위장색. 약간 식감은 좀 어묵보다 약간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고. 근데 뭐 나쁘지 않는데 저는 네, 뭐 나쁘지 않아요. 자, 그러면 대망의 치킨 일단 블랙 알료 먼저 먹어보겠습니다. 이거 뭐지? 마늘. 왠지 원래 되게는 원래는 굉장히 바삭했었을 것 같은 마늘 튀김. 얘는 치킨. 약간 간장.
더 찍어 먹어볼까? 아니 이게 알리오 올리오 이렇게 해서 뭔가 그 약간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 약간 그 막 진한 마늘 맛과 고소한 이런 걸 좀 기대했었는데 그 블랙 알리오 올리오잖아요. 그 블랙이 간장인가 봐요. 그래서 그냥 너무 기대했나? 맛있는 편에 속하는 간장 치킨 맛인데요. 고추마요. 고추마요가 그렇게 맛있다고 댓글로 많이 적어주셔가지고 아, 너무 기대하고 먹나? 큰일났네. 아, 얘는 여기 악마의 양념이 좀 묻었으니까 좀 더 오리지널 아예 묻지 않은 요런 애를 먹어봐야겠다. 나. 일단 고추향이 잘 나요. 고추 풍미가 제대로 나고 이제 여기 있는 요 마요네즈가 마요네즈죠. 마요네즈라서 처갓집 슈프림 양념치킨에도 마요네즈가 뿌려져 있잖아요. 그래서 뭐라고 하여튼 약간 슈프림 양념치킨에서 고추향이 굉장히 많이 나는 슈프림 양념치킨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계속 들고 있어요. 근데 순살이 다 뽁살이 없어요. 그냥 다 부드러운 다리살로 한 것 같아요. 굿. 이쯤에서 사이다. 일단 지금까지의 인상은 맛있다. 전체적으로는 괜찮아요. 제가 엄청 기대를 하고 먹어가지고 아니 다 엄청 맛있다는 겨 그래가지고 진짜 기대를 많이 했나 봐. 그렇긴 한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맛있는 편이에요. 악마치킨. 여긴 바게트 빵을 주네. 얘는 약간 되게 볼케이노 같은 그런 맛이에요. 근데 볼케이노보다 숯향이 좀 적은 볼케이노랄까?
아 근데 진짜 아쉽다. 이걸 왠지 다 매장에서 한번 시켜서 그 막 김 막 팍 날 때 그때 딱 먹으면 왠지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좀 아쉽네. 얘는 엄청 맵진 않고 아 매운가? 점점 올라오는 것 같아. 아무튼 불닭볶음면보다는 덜 매운 것 같아요. 그리고 밥을 밥을 고기 맛. 화불고기 맛인데 약간 뭐랄까 제 입맛엔 좀 달아요. 날개 먹을까? 화불고기는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진짜 불고기 맛이긴 하거든요. 근데 약간 왕갈비 치킨을 먹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저한테는 좀 달고 약간 좀 느끼한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그래가지고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블랙알리오 잘 먹었습니다. 맛있는 간장치킨, 맛있는 고추향 잔뜩 나는 뭐 슈프림 양념치킨 같은 느낌? 아! 그래! 슈프림 양념치킨보단 얘가 나은 것 같아요. 저는 볼케이노 비슷한 매운 치킨 맛있어요. 괜찮았어요. 화불고기는 아니고 순살! 맛있네요. 이게 다 다리살이라서 부드러워서 좋네요. 그래서 순살 좋아하시는 분들은 드시면 되게 만족스럽게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휴! 이거 냉동실에 넣고서는 해동해 먹어야 되겠다. 조금 조금씩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